요즘 제가 랑랑국식의 자료집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그걸 보면 시원동네 편지물 창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자료실 갑시다. 예. 이쪽입니다. 예. 자, 어서. 이 책입니다. 어서 보십시오. 역사 이야기. 체리왕의 음모는 옥조 땅에서의 사냥 경기에서 파탄내고 호동왕잔 국빈으로 랑랑 땅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예. 결국 우리 주인공들의 운명이 크게 달라지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옥사. 그래, 시연넘은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걱정됩니까? 그야 물론 자기에게 한을 품은 허동왕자를 다시 만나야만 하는 랑랑공주지요. 역시 같은 여성의 거충이 먼저군요. 공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랑랑궁성으로 가는 허동왕자의 앞일은 염려되지 않습니까? 원수로 헤어졌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 기대되는군요. 서로가 적국의 왕자 공주인 까닭에 사랑의 감정보다 먼저 나눠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진정이 아닐까요? 이젠 서로 싸울 일도 없겠으니 우리도 마음 편히 살게 됐네. 공주 마마, 전하께서 왕자님과 함께 입궁하실 때가 됐는데 나가야 하지 않겠소이까? 별아야, 이제 그를 어떻게 마주본단 말이냐? 대보, 그새 국사를 맡아보느라 수고가 많았겠소. 전하, 옥저에서 큰 변을 당하셨다고 들었는데 기체만강하신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오이다. 그래서 구울린을 국빈으로 모시온 게 아니겠소. 자, 인사들 하오. 고구려의 호동 왕자여. 고구려 왕자님께 문안드리오이다. 고맙소이다. 근데 랑랑공주는 어디 있어? 어, 글쎄 말이야. 전하, 신첩이 좀 늦었나이다. 아니, 왕비,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나왔어?
국호는 나라의 경사이온데 신첩이 어찌 병석에서 맞을 수 있겠나이까? 아, 왕비 고구려의 호동왕자요. 먼 길에 수고로 여셨소이다. 왕비 마마께 문안드려이다. 헌데 공준... 저 공주는... 아, 왕자, 량해줘. 내 딸이 원체 부끄러움이 많다 보니. 호위대자, 예? 왕자 일행을 별궁에 잘 모시도록 하라. 알겠소이다. 전하께서 왕림하셨소이다. 아바마마, 원로이 몸송이 다녀오셨나이까? 오냐, 그새 잘 있었느냐? 아바마마, 선유에게 호동왕자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네게 약속을 못 지켜 정말 안 됐구나. 허나 내 직접 만나보니 과시 마음이 끌릴 만한 호남아요. 그 영맹함과 비범함이 너와 손상대의 피리도구나. 그래서 생각을 달리한 것이니 너도 내 뜻을 따르거라. 아바마마께서는 생각해보셨나이까? 자기 친우를 죽게 만든 여인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의 눈빛이 어떻게 변할지. 아, 걱정 마라. 호동왕자는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 아니다. 어? 하, 이놈들이 끈질기기란. 아버님! 그래, 호동왕자를 별궁에 드렸느냐? 예, 저 아버님, 전하께서 정말로 호동을 부마로 맞으려 하신단 말이오이까? 지금 내 심정이 어떨지 다 안다. 내 아무래도... 아, 생각해보아라. 호동왕자가 옥조에서 족수인 나도 구원했는데 한때 연정까지 품었던 널 받아들이지 못하겠느냐? 아바마마, 선윤 두렵나이다. 정 그렇다면 오늘 밤 호동왕자를 후원정각에 불러낼 테니 먼저 그를 조용히 만나보는 게 어떠냐? 네. 단둘이 만나면 서로의 곡회를 풀기도 한결 편할 게다. 아니, 호동왕자를 내줬다니요? 독사를 품으면 언젠가는 꼭 물리게 되는 법이요. 내 생각엔 대장군도 그가 이 궁성에 남아있는 걸 원치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저도 고구려에서 당한 수치를 잊지 않고 있어이다. 헌데 무슨 수로? 아버지도 응? 무슨 수라니요? 난이 한바꾼 무늬수가 제일 좋아요. 아이 대보름이? 거구리의 비단이 정말 멋있지요? 이제 이걸로 옷을 해입고 나서면 온 궁성 사람들이 나만 아냐? 그안 하고 내 건 물러가지 못할까? 에이, 신내 비단! 아버지 나빠! 이야, 이 랑랑국엔 보들이 참 많기도 하구나. 어? 아, 그뿐인지라오. 랑랑국 세네도 요렇게 작지만 위력이 간단치 않수다. 암만 그래도 우리 것만이야. 하겠니? 아니, 이야, 저 기루기가 짝을 잃었는가? 글쎄, 허튼 소린 그만하고 노인 초소에 가서 짐이나 풀거라. 난 잠깐 다녀올 때가 있다. 아니, 인춘 날 주춤물겠는데 혼자서 어딜 간다고 그러시오이까? 같이 가서이다. 연우야, 난 혼자 만나기로 약조를 했다. 예? 어, 그럼 누구와? 아, 어서 가자고요. 어? 눈치가 아야. 없다는 거. 아, 내가 눈치가 없다고? 호동왕자, 오늘 저녁 내 딸을 먼저 만나보는 게 어떻소? 례법에는 어긋나지만 사연이 있어 그러는 것이니 널리 이해해주길 바라. 랑랑공주, 그는 과연 어떤 여인일까? 저 공주마마 이롭겠소이까? 다 하늘의 뜻이겠지. 그에게 석제하라는.
허동 왕자님이 분명 이별궁에 들었다고 했는데, 어? 주행 누구야? 나처럼 왕자님을 보려한 게 아니야? 가만, 저의 어디서 봤더라? 이씨, 저게 감히 나보다 먼저 새치기를! 공주마마의 신이라고? 왕자님께서 시무사를 빨리 데려오라 하셨소이다. 왕자님이? 자, 그럼 어서 가시오이다. 아, 같이 가자고요. 전하, 신첩이 보기엔 공주가 거구려 왕자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나이다. 헌산 당사자의 마음이 기본이었는데. 공주는 왕비에게 곁을 안 주는 것 같은데 그대는 오히려 그에 염려해주는 거리요. 전하, 제 생각엔 헌사보다도 옥조에서 전하께 화살을 날린 놈들의 정체를 빨리 밝혀내는 게 급선무라고 보이다. 손님을 정해놓고 집안의 호모를 보이겠느냐? 과인이 방심할수록 그 자들은 더 불안해할 것이고 반드시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게다. 지금쯤은 둘이 만났을 텐데. 공주마마, 저기 왕자님이 계시오이다. 어서. 랑랑국은 우리의 족이었구나. 아니, 난 못 가겠다. 예, 그에게 무슨 말로 어떻게 용서를 빈단 말이냐? 아니, 공주 마마. 왕자님, 큰일 났소이다. 글쎄 연우 형님이. 연우가 어쨌다는 거냐? 호동의 부하가? 그렇소이다. 방금 호동 왕자가 그쪽으로 떠났다 하오이다. 전하, 호동 왕자를 빨리 잡아 두려야 한다고 보오이다. 호동이 머리칼 한 원이 다치지 말고 데려오라. 왕자님, 전하께서 부르시오이다. 저놈, 감히! 고수! 호동 왕자,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먼저 전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소이다. 낙랑군사들이 왜 제 부하를 잡아들이려 했소이까? 왕자, 그대 부하는 우리 랑랑의 최고 기밀인 자명고를 내탐하려 했소. 자명고? 오라는데! 왕자님! 어찌 된 거냐? 왕자님, 전 다만 별궁에 찾아온 공주마마의 시녀를 따라갔을 뿐이오이다. 근데 가던 도중에 시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네놈들이 감히 자명고를 노려? 이놈들을 묶으라! 빨리 왕자님한테! 그러니 네 말대로라면 공주의 시녀가 널 꾀어냈다는 거냐? 그렇소이다. 분명 자기를 공주마마의 시녀라고 했소이다. 전하, 저잔 지금 죄를 가리우기 위해 무엄한 막말까지 소순치 않고 있소이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예.
끌어내라. 알겠습니다. 아니 가자. 대효, 이게 무슨 짓이냐? 아, 저 공주마마, 방금 전에 자명고를 내탐하던 고구려 간자를 잡았는데 그놈의 말이 바로 저의 게임에 넘어갔다는 것이오이다. 전하, 공주마마의 신의를 끌어왔소이다. 전 아씨의 신여 별하라고 하오이다. 아니, 전하, 전 잘못한 게 없습니다. 네가 공주의 신여라면 그럼 공준? 그렇소 왕자, 그대가 변방에서 만났던 랑랑국 여인이 바로 과인의 딸이요. 과인의 딸이, 과인의 딸이. 그래서 화해도 시킬 겸 둘이 조용히 만나게 하려 됐는데, 하, 뜻밖의 이런 일이 생겼소구려. 자, 이젠 말해봐라. 저애가 별궁에 찾아왔던 신녀가 어른이야. 대보른, 전 공주마마의 곁에서 한시는 떠난 적이 없... 난 네게 묻지 않았다. 예. 송나야! 옳소이다. 별궁에 찾아왔던 신녀가 바로 이랑자가 맞소이다. 예. 전하, 저놈의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이 자리에 공주마마를 불러드려. 이젠 감히 공주까지 꼬드릴 셈인가? 여보라,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저 두 년놈들을 옥에 가둬라. 그가 낭낭공주였단 말인가? 어리석은 왕자. 역시 대보른의 수가 보통이 아니오이다. 하룻밤새 호동이를 간자로 만들고 공주와 호동이 사이를 뜨트러지게 해놓았으니. 호동의 부하가 정말 벼라를 구신여로 잘못 봤는가? 그게 생투집이라는 게 뻔한데, 전하께서는 왜 벼라까지 옥에 가두라고 하셨을까? 아, 어찌되었든 내일 밤 연애는 다 깨진 사발이 되지 않았소이까? 공주마마! 벼라가 옥에 가셨다는 게 정말이오이까? 아, 그엔 잘못이 없소이다. 이 모련이가 어젯밤 허동 왕자님이 부하를 꺼두긴 년을 똑똑히 봤거든요. 뭐, 그러니 어젯밤에 난 모를 신녀가 별궁에 왔던 게 사실이란 말이냐? 예, 그녀는 분명 대보어른의 집 신녀였소이다. 아, 그게 정말이냐? 아, 눈이 큰 내가 잘못 볼 리 있겠소이까? 모련아,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되겠다. 예, 어서 가자. 예. 아, 공주마마! 전하께 이 머련이가 알려졌다는 걸 꼭 말해주소이다! 대본의 집 시녀라. 아바마마, 그러니 다시 조처해주시오이다. 아, 그래. 과히 짐작은 했었다. 이 혼인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대장군과 대보의 소행이라는 걸. 아니, 그럼 왜 진상을 밝히지 않으셨나이까? 그리 되면 우리 랑랑국의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그럼 벼라가 모든 죄를 혼자 짊어져야 한단 말이오이까? 차라리 네가 호동 왕자를 찾아가 그 애를 살려달라고 청하는 게 어떠냐? 아니, 그건... 아바마마,
허동 왕자의 부하가 복수심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저의 신녀를 죄인으로 만드는데 왕자의 마음이라고 다를 수 있겠나이까? 그는 절대로 소녀를 용서치 않을 것이오이다. 저 공주마마. 놔둬라. 어? 이제 모든 게 과인의 뜻대로 될 게다. 뭐라고? 그래서 아무 죄도 없는 시녀를 꼬드렸단 말이냐? 죄가 없다니요. 그들만 아니었어도 송나공자님은... 왕자님, 그런 원수와 어떻게 혼인하겠소이까? 당장 연용을 빼내고 고구려로 돌아가시오이다. 난 뷰라를 만나야겠다. 알겠소이다. 헌데 저 고구려 왕자님도 지금 여기에 와있소이다. 뭐?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거라. 예. 솔직히 가슴에 아물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여인을 다시 만난 내 심정이 과연 어떻게... 허나 네가 그의 신녀를 소심없이 죄인으로 몰아대는 걸 보니 정말 생각이 많아지는구나. 아니, 왕자님... 조심하시오이다. 어? 공주마마, 저기... 용서를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나이다. 공주,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어. 어느 것이 공주의 진짜 모습이었는지, 한 밤을 꼬박 세우며 바람개비를 찾아준 선량한 여인인지, 아니면 내 친구 송나를 한순간에 앗아간 매정한 여인인지. 왕자님, 모든 건 다 저 때문이오이다. 제가 그 어떤 벌도 달기 받겠으니 제발 벼라마는... 아니, 이번 일은 명백히 부활을 잘 신칙하지 못한 내 잘못이야. 예. 그러니 사죄는 내가 해야 하오. 그럼... 조심하오. 전하, 방금 옥에서 공주를 만났소이다. 그게 정말이오? 왜 그리 놀라시오이까? 전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제 부하와 공주의 신녀를 옥에 놓으신 건 저와 공주가 어쩔 수 없이 마주서길 바래서가 아니었소이까? 과시, 이 공성에서 과인의 속을 내짚을 사람은 왕자밖에 없소구려, 어? 그래, 공주와의 오해는 풀었소? 신우를 잃은 아픔이 어찌 쉽게 가셔질 수 있겠소이까? 허나 저 하나의 한이나 풀자고 생각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오이다. 아, 왕자, 그대의 대범함에 또 한 번 머리를 숙이게 돼요. 오늘 밤 연애는 왕자와 공주, 우리 랑랑국과 고구려의 새로운 시작으로 될 거요. 그리고 우리의 화친을 바라지 않는 자들에겐 무서운 비수가 될 것이오이다. 옳은 말이요. 공주마마. 아니, 뷰라야. 공주마마.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자, 허동 왕자가 전하께 뷰라를 추록시켜달라고 청을 드렸소이다. 허동 왕자님의 부하는? 전하의 음영으로 그도 놓여 나왔소이다.
그리고 오늘 밤 연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어이다. 그럼 전... 공주마마, 선녀가 옥에서 나올 때 왕자님이 오셨댔소이다. 왕자님... 우리 때문에 정말 안 됐구나. 별아야, 난 소중한 바람개비를 찾아주었던 선량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공주의 진짜 모습이라고 믿고 싶다. 왕자님은 공주마마께서 오늘 밤 연회에 꼭 나와주시길 바란다고 했소이다. 그래... 불을 더 많이 걸도록 해야겠다. 알겠어이다. 그리고 춤마루는 한층 더 올려 쌓아 연회장의 풍경을 돋구도록 해다. 왕비마마 분부대로 하겠소이다. 곧 내 연회를 할 셈인가? 전하의 심중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소이다. 대보른 대장군 어른, 형부로 출두하라는 어명이어이다. 형부? 그대들은 이번 일을 두고 과인에게 할 말이 없어? 무슨 일이나 분수가 있고 한계가 있는 법이여. 그대들은 이번에 너무 도를 넘었어. 끌어올랍신다. 대보어른의 시녀 향진을 끌어왔소이다. 전하, 죽을 죄를 졌소. 죽을 죄를 졌소이다. 목을 켜라. 전하, 용서해 주시오이다. 가자. 대보는살려주시오이다. 내가 저 시녀를 그대들 앞에서 처리한 건 두 가지 의미여. 하나는 지금까지 과인을 받들어 온 중심을 봐서 이번 일을 묻어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시 한번 과인의 앞을 막았다간 바로 저렇게 된다는 뜻이요. 명심하겠소이다. 이러돌라. 하지만 이번 결과가 과히 나쁜 것만은 아니요. 덕분에 공주와 왕자 사이의 매듭도 풀리고, 또
과인의 결심도 더 굳혀주었거든. 그래서 과인은 오늘 밤 연애가 끝나면 허덩이에게 자명고를 보여주려고 하. 대보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소이다. 정녕 허동이가 이 나라의 부마로 된단 말인가. 대장군 어른, 자, 아버님. 정무야, 다시 한번 말해봐라. 전하께서 고구려에 파했던 간자가 어제저녁 비밀리에 입궁했소이다. 그러 말하면 한때 저와 함께 무예를 익힌... 그따윈 듣고 싶지도 않다. 그 간자가 가져온 소식을 말하란 말이다. 예, 그가 하는 말이 호동의 호위무사들은 모두 자명고를 깨버릴 목적으로 준비시킨 자객들이라고 하오이다. 뭐? 그러니 전하께서 그걸 알면서도 호동이한테 자명고를 보여주겠다고 했단 말이냐? 아버님, 혹시 전하께서 다른 생각이라도... 전하께서 무슨 생각을 하든 호동의 정체가 명백해진 이상 자명고만은 절대로 안 된다. 만일 자명고를 보고 난 호동이가 진짜 딴짓이라도 벌리는 날엔... 그럼 빨리 대장군 노른과 상론을 해야 할 줄 아오이다. 아니, 이 사실을 알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아니, 그럴 수 없다. 이건 모두 사실이오이다. 호동 왕자는 바로 자명고 때문에 혼이 나려왔고 전하와 공주마마의 믿음을 악용하려 하고 있소이다. 공주마마! 전 공주마마가 불행해지는 걸 바라지 않소이다. 호동 왕자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오이다. 저 공주마마, 방금 머련아씨가 와서 하는 말이 전하의 오명으로 대보오른의 신유를 처형했다 하오이다. 뭐, 처형까지? 그 신유가 자명고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왕자는 바로 자명고 때문에 혼이 나려왔고 전하와 공주마마의 믿음을 악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나도 과히 짐작은 했었다. 이 혼인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대장군과 대보인 소인이라는걸. 대보인 소인이라는걸. 이건 분명 대보론이 꾸민 거짓말이야. 별아야, 빨리 아버마마를 만나야겠다. 전하, 자명고만은 절대로 안 되오이다. 전하, 전하, 소신들은 아직 잘 모르겠소이다. 어째서 간자의 밀보를 받고도 호동 왕자에게 자명고를 보여주시려 하는지. 과인에겐 그 밀보의 내용이 그리 중요치 않소. 만일 호동이에게 그런 훈심이 남아 있었다면 옥조 땅에서 과인을 구원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럼 전하께선 끝까지 호동 왕자를 믿으신단 말씀이오이까? 그래, 과인이 정말 고구려와의 화치를 바래서 호동 왕자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소? 한 나라의 힘을 빌어 고구려를 타고 앉아 천하를 손에 넣으려는 낭랑의 국책에는 변함이 없어. 과인은 고구려의 대들보를 뽑아 우리 랑랑국에 옮겨놓으려고 하오. 무술 대왕의 왕위를 이어받을 대작감을 이 최리의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래, 어찌 될 것 같소? 아니... 전하, 하지만 호동 왕자가 그리 쉽게 숙어들겠소이까? 바로 그래서 자명고도 보여주는 거요. 그걸 보고 나면 호동에겐 두 길밖에 없어. 고구려를 버리고 이 최리의 사람으로 되던가, 아니면 자명고의 비밀을 품은 채 그 자리에서 죽던가. 아니, 어쩌면... 자명고 주변에 군수들을 매복시키고 과인의 령을 기다리도록 호위대장에게 이루어. 아버, 아버, 정녕 그래서... 그래서 이 혼인을 하려 하셨나요?
공주마마, 빨리 준비를 갖추고 연회장으로 나오시라는 전갈이옵니다. 뭐? 별아야, 넌 이제 빨리 별궁에 가거라. 예, 아니 난 못 가겠소이다.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별아야, 왕자님이 위험하게 됐어. 예. 왕자님에게 내 말을 꼭 전해야 한다. 오늘 밤 연회가 끝나면 아버마마께서 자명거를 보여주자고 할게다. 호동 왕자님에게 절대로 자명거를 보면 안 된다고 해라. 왕자님! 전하께와 왕비마마께 문안드리오이다. 문안드리오이다. 오동 왕자, 과인과 한 약속을 지켜주어 고맙소. 아, 저기 마침 공주도 오는거리요. 고구려 왕자님께 문안드리오이다. 공주, 문안드리오. 나 죽은데. 자, 어서 들어가기요. 가자. 저 왕자님, 별아를. 별아. 자, 왕자는 과인의 옆에 앉소. 그리고 공주는 저쪽에. 전 공주마마의 신이오이다. 공주마마께 급히 전할 게 있소이다. 아, 됐소이다. 연애가 시작되면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오명이오이다. 이야, 기껏해서 저자거리 잔치나 구경하던 이 거수가 궁중연애라. 이야, 이거. 아휴, 연회용 독살에 가뜩이나 유인 이 거수, 살이 내리겠군. 호동 왕자, 과인은 오늘 정말 기뻐. 어미 없이 외로이 자란 내 딸에게 따뜻한 정을 부어줄 랑군이 생겼으니 말이오. 참, 두자리 고구려의 군무가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언제든 한번 보고 싶구려. 전하께서 원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이다. 대형, 고구려 무사들에게 검들을 주어라. 자, 저 건물을 보니 고구려의 기상과 무족의 힘을 보는 것 같소. 그렇소이가? 제 듣기엔 낭랑국의 국력도 만만치 않은 줄로 알고 있소이다. 자명고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아, 그래, 왕자는 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 낭랑국의 첫 번째 국보는 천하절세 공주마마요. 두 번째 국보가 바로 자명고라고 알고 있소이다. 그 자명고 때문에 왕자와 공주 사이에 한도 쌓였댔고, 또 이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었지. 그 모든 것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래서 과인은 그대에게 자명고를 보여줄 생각이오.
송이는 고맙지만 그만두겠소이다. 자명고야 랑랑이 최고김디 아니오이까. 하지만 우리야 인차 한 집안이 될 텐데 뭘 숨길 게 있겠소. 과인은 왕자를 있어. 그럼 전하의 뜻을 받아들이겠소이다. 그걸 보고 나면 호동에겐 두 길밖에 없어. 고구려를 버리고 이 죄의 사람으로 되던가, 아니면 자명군의 비밀을 품은 채 그 자리에서 죽던가. 준비가 다 끝났어이다. 호동 왕자. 야, 정말. 왕자, 고구려의 군무가 이밤 흥취를 더욱더 꾸는군요. 그래, 오늘 밤 연애가 어떻소? 극진한 환대를 받았소이다. 전하, 진심으로 되는 사이를 드리오이다. 아, 왕자가 만족하다니 나도 기쁘오. 고맙소이다. 왕비, 과인이 왕자와 함께 잠깐 다녀올 때가 있으니 연애를 잘 마무리해 주기 바라오. 알겠소이다. 너도 여기에 그냥 있거라. 자. 호동왕자, 랑랑의 최고 기밀을 알았으니 그대는 영원히 고구려로 돌아갈 수 없어. 전하, 이 호동이 죽으면 죽었지 고구려를 버릴 수 없소이다. 그렇다면 아바마마. 아바마마, 드릴 말씀이 있나이다. 아리오기 황송하오나, 소녀는 이 혼인을 받아들일 수 없나이다. 아니, 얘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호동 왕자님이 낭낭에 온 진짜 목적은 소녀와의 혼인이 아니라 바로 자명고 때문이었소이다. 믿어지지 않으시면 저 고구려 군사들에게 물으시오이다. 저들은 왕자님이 자명고를 깨버리기 위해 직접 훈련시킨 간자들이라고 하오이다. 자명고? 그러니 혼인을 구슬로 우리 낭낭국을 해치려했단 말이오이까? 전하, 신성한 이 자리에 어떻게 간자들이 있을 수 있어이까? 아니 그럼 왕자가 간자? 그게 바로 고구려의 진짜 소이다. 전하, 소이다. 전하, 간자를 이 자리에서 내버려. 너 지금 무슨 망발을 한 거냐? 응? 공주의 말이 옳소이다. 허나 저의 부왕께서 분별을 잃은 저를 질책하시며 랑랑가의 혼인길로 또미를 주셨소이다. 고충은 컸지만 후회는 없소이다. 전하, 왕자의 저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오이까? 옳소이다. 감히 이 나라의 국벌을 노리고 들어온 간자와 어떻게 혼인을 이룰 수 있단 말이오? 절대로 아니되오이다. 전하, 고구려와는 절대로 혼인을 이루면 안 되오이다. 전하. 왕자님, 잘못된 선택을 하셨고 이 자리에도 잘못 오셨나이다. 그러니 공주, 날, 아니 우리 고구려를 믿지 못하겠다는구요? 그렇나이다. 그래서 이 혼인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사오니 고구려로 돌아가 주시오이다.
전하, 난 과거가 어떠하든 서로가 진정을 바치면 얼마든지 두 나라의 마음이 합쳐질 거라고 믿었사이다. 허나 고구려와 랑랑 사이의 뿌리 깊은 원한을 깨버리기에 제 진정이 너무도 부족한 것 같사이다. 그럼 전 허동 왕자. 다들 썩 물러가라. 다름 아닌 네가 이 아비 앞을 막을 줄은 몰랐구나. 괘씸할지고. 아바마마, 선녀, 세상 리치를 다는 모르지만 진정에는 진정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고 있나이다. 그럼 네가 한 그 짓이 진정이라는 거냐? 아바마마, 거짓으로 부모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멀어지는 것이 나은 줄로 아나이다. 뭐라고? 차디찬 바람 몰아줘.